압록강 범람으로 북한 신의주 지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수 전후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통일부가 공개했습니다. 통일부가 제공한 미국 막사 테크놀로지의 위성사진과 노동신문 사진을 비교해 보면 지난 5월 마을 주변에 들판이 드러나 있던 지역이 이번 홍수로 완전히 물바다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노란 원으로 표시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폭우로 주변이 모두 물바다로 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신의주 지역의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지난 5월 수백 채의 민가와 농경지가 있던 지역이 이번 홍수로 일부 민가의 지붕만 남긴 채 모두 바다처럼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신의주 피해 현지에 전용 열차를 타고 가 열차 안에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했는데 전용 열차가 정차한 주변 지역도 예전에는 마을과 농경지였던 곳이 거의 침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홍수로 4,100여 세대의 살림집과 3,000여 정보의 농경지,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됐다고 밝혔는데 인명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트를 타고 피해 현장을 둘러본 김정은은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해 피해 복구를 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무책임하고 요령주의적인 일본세가 초래한 엄중한 결과는 자연의 재난보다 더 위험하며 현실이 긴